짜잔. 엄청 커. 잘라서. 자, 오늘은. 두 개 성공. 마지막 하나만 들어갔어도 세 개인데 그래도 오늘 두 개나 들어갔어요. 소중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후니입니다. 자, 오늘 먹어볼 음식은 짠! 신선한 가리비를 준비했어요. 가리비가 이렇게 움직여요. 그리고 문어도 준비했어요. 짜잔! 엄청 커. 힘이 너무 센데요. 이게 피문어인데요. 돌문어보다 훨씬 가격도 비싸고 맛도 더 맛있다고 해요. 와, 가격이 훨씬 비싼 만큼 힘도 더 센 것 같아요. 힘이 진짜 세. 와, 여기 보시면 빨판도 고르고 정말 예뻐요. 이렇게 빨판이 하나하나 다 움직이죠. 그 빨판의 색을 보면 약간 보라색 빛도 도는 것 같아요. 보시면 다리가 엄청 길어요. 와, 와. 이제 이 문어랑 가리비를 이용해서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와,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피문어. 자, 지금 바로 요리해 볼게요.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 어디 가? 요리가 완성됐어요. 이렇게 짜장 소스를 넣고 잔뜩 끓였더니 이렇게 맛있는 요리가 됐네요. 오늘의 음료는? 아침 햇살. 이게 쌀 음료예요. 이제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와, 문어가 엄청 크죠? 우와, 진짜 커요. 이 피문어는 맛이 어떻게 다르지 궁금해요. 이거를 잘라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저 그 가위 좀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다리를 하나 잘라서 짜잔. 이렇게 색이 하얘요, 안에는. 와, 되게 부드럽다. 와, 가리비 진짜 맛있어요. 와, 이게 짜장 소스를 묻히니까 짜장의 달콤한 맛하고 이 해산물의 맛하고 되게 잘 어울려요.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머리를 한번 씹어볼게요. 머리는 자르지 않고 통째로. 와, 머리 진짜 부드럽다. 이게 짜장 소스라서 약간 김치랑 먹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짜잔, 파김치 잘 접어서 요 가리비 위에 이렇게 살포시 얹어서. 자, 여러분 먼저 드세요. 문어도 파김치 돌돌 말아서 짜잔. 문어의 촉수 맛이 특이해요. 약간 말랑말랑한 플라스틱을 씹는 느낌이기도 하고. 확실히 피문어가 돌문어랑 다르게 부드러워요. 돌문어는 이게 뜯을 때 잘 안 뜯어졌었는데 피문어는 두 개. 다리가 엄청 길어요. 그렇죠? 자.
오늘은 이 문어랑 가리비를 짜장 소스에 버무려가지고 짜장 요리를 만들어봤는데요. 와, 짜장이 이렇게 해산물하고 잘 어울릴지도 몰랐어요. 이 문어랑 가리비의 해산물 향이 이 짜장 소스랑 되게 잘 어울렸어요. 특히 이 문어는 돌문어랑 다르게 피문어라서 되게 부드럽고 엄청 맛있었어요. 자, 오늘도 맛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행복한 하루 되세요. 훈이었습니다.